안녕하세요. 건강기능식품 만드는 남자 건기남의 3분 상식 함량, 중량, 섭취량 편 시작하겠습니다. 건강기능식품 고르실 때 함량, 중량, 섭취량만 잘 보셔도 좋은 제품 구매하실 수 있고요. 구매하신 제품을 효과적으로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. 먼저 함량, 중량, 섭취량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예를 들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 함량은 뭘까요? 고함량, 저함량 제품 이야기하죠? 바로 기능성분의 함량을 뜻합니다. 이 비타민C 1000 제품에는 비타민C가 1000mg 들어있어요 하면 1000mg이 함량, 즉 기능성분의 함량이 되겠고요. 이런 함량 정보는 제품마다 제공되는 영양 및 기능 정보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다음 중량은 뭘까요? 제품의 무게입니다. 알약 형태의 제품은 한 알의 중량과 총 중량이 제품에 표기되고요. 분말이나 액상 형태의 제품도 1회분의 중량과 제품 전체의 중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. 참고로 캡슐 제품은요, 중량을 표시할 때 캡슐 자체의 중량은 무시하고 캡슐 안쪽 내용물의 중량만을 표시합니다. 이 비타민C 1000 제품에 한 알의 무게가 1100mg 짜리 알약이 120개 들어있다면 제품에 1100mg 곱하기 120정 가로 열고 132g이라고 표시하게 되는데요. 132g은 1100mg 곱하기 120은 132000mg에서 나온 거죠. 마지막으로 섭취량은요, 하루에 먹는 제품의 총 중량이 바로 섭취량입니다. 보통 섭취량을 기능성분의 함량으로 착각하기 쉬운데요, 섭취량은 함량이 아닌 중량으로 계산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.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C 1000 제품, 비타민C 함량이 1000mg이고 한 알의 중량은 1100mg이었죠. 이 경우에 이 제품의 섭취량은 1000mg이 아니고 1100mg이 되겠습니다. 함량, 중량, 섭취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좀 헷갈리시죠?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리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. 여기 A라는 가르시니아 제품이 있습니다. 다이어트 제품이죠? 하루 두 알 먹는 제품인데 제품 한쪽에 보면 800mg 곱하기 60정 총 48g이라고 써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중량입니다. 한 알의 중량, 즉 무게가 800mg이라는 것이고 이 제품에는 800mg짜리 알약이 60개 들어있어서 총 중량이 48g이라는 것입니다. 이 제품의 영양 및 기능 정보를 볼까요? 보시면 1일 섭취량 2정 1600mg이라고 써있죠? 왜 1600일까요? 한 알의 중량이 800mg인데 그걸 하루에 두 알 먹으니까 800mg 곱하기 두 알 해서 1600mg이 되는 것입니다. 그 밑에 1일 섭취량당 함량이 써있는데요. 이게 바로 하루 제공되는 기능성분의 함량입니다. 1일 섭취량, 즉 1600mg 속에는 비타민 B1, B2, B6가 각각 1.2mg씩 들어있고 비타민 A도 좀 들어있고 히드록시시트릭 에이시드가 750mg 들어있는데 이게 바로 가르시니아의 기능성 물질 HCA죠. 제품 고르실 때 이런 수치들을 아예 안 보시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보시는 게 더 문제입니다. 의외로 이런 수치들을 잘못 이해하시고 제품을 구매하고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. 야, 건기남이 가르시니아는 HCA 기준으로 한 끼당 750mg 이상 먹으랬지? 이 제품에는 HCA가 한 알에 800mg 들어있네? 하면 틀린 거죠. 이 제품은 두 알당 HCA가 750mg 들어있어서 한 알에 HCA가 350mg 들어있는 것이고요. 800mg은 알약 한 개의 중량입니다. 야, 건기남이 가르시니아는 HCA 기준으로 한 끼당 750mg, 하루에 1500mg 이상 먹으라고 했었지? 이 제품은 1일 섭취량이 1600mg이니까 건기남이 말한 1500mg은 없네? 하면 역시 틀린 것입니다. 1600mg은 기능성분 HCA 함량이 아닌 1일 총 섭취량이기 때문입니다. 함량, 중량, 섭취량 편 어떠셨는지요? 제품 고르실 때 단순히 싼 거, 유명한 것만 찾지 마시고 이런 수치들을 확인하셔야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 있고요. 이런 수치들을 잘 확인하시면 섭취량 조절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. 참고로 해외 직구 제품들은 국내랑 표시 기준이 달라서요. 더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. 중량이 아예 안 써있는 경우도 있고요. 기능 성분의 함량이 복잡하게 써있는 경우도 많거든요.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건기남이었습니다.